안녕하세요. 아까 말하다 깜빡 잊어먹었는데요. 당뇨 저기 맨 처음 여기 30일로 왔을 때는요, 200이 좀많 200이 좀 넘었어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기토도 다 하고 한 3, 4일 돼가지고 80에서 133, 그리고 75, 그리고 또 50 떨어지면 또 사탕 하나 먹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재고 120 나왔어요. 어제는 또88 나오고요. 오늘은 105 나오고 아침 식사하시고 105 나왔고요. 그 당뇨 때문에 제가 2014년 3월 20일 날 대병원 입원했는데요. 거기에서 이제 웅덩이가 쓰러져가지고 여기 허벅지까지 여기 배 이쪽에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요. 그래서 제가 한 5일 만에 저기 열 나면 또 수술이 안 된대요, 교수님이요. 그래서 이번 저기 응급실 거기 저기 2층인가 들어가서 했다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오른쪽 다리 잘랐습니다. 잘 잘랐습니다. 저기 복숭아 뼈까지 위에 한 1cm 정도 잘라서 많이 울었어요. 그래서 한달반 동안 입원하고 그랬고요. 그리고 이제 교회 저기 서울의 청암 예수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. 제가 글을 못 배워서요, 동생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고 다 했습니다요. 저는 언어선 타고 배로 많이 타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하느냐고요. 많이 못 배웠어요. 지금 발음도 지금 이거 밝은 해 쓰면은요, 기역받침 그리고 쌍기역 그게 좀 틀려요. 근데 그 저기 카토로 치면은 선생님은 아세요, 우리 선생님은요. 그래도 잘 배우셨다고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송병심 목사님이 여기 소개시켜줘서 오신 거예요. 좋은 데 있으셔가지고요. 다시 오니까 많이 좋아졌어요. 우리 목사님하고 잘 해주시고. 우리 직원분도 잘해주시고. 저는 여기 낮에는 한 2시, 3시 정도 좀 배가 많이 고픈데요. 집에 있을 때는 통닭 두 마리, 세 마리 정도 먹고 있어요. 라면도 끓여 먹고, 짜장면도 시켜 먹고, 많이 시켜 먹어서 85, 9, 몸무게도 95까지 나와요. 근데 여기 와서 잡생각이 없고, 이제 여기 85에서 73, 하여튼, 그리고 73에서 나오고요. 그리고 위적인 거 5kg, 저기 5 빼고 나서 몸무게가 지금 70이에요. 많이 빠졌어요. 허리도 많이 빠지고요. 날아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목사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.